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200마리의 소가 살처분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지만 항체 형성률이 5%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군들이 앞다퉈 개발해온 지역 특구들이 줄줄이 퇴출되고 있지만 돈은 내실화보다는 추가 지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 심층 취재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국민의당이 손학규 전 의원과 손잡고 전북을 교두보로 제3지대 통합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충북 보은에 이어 정읍 산내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200마리 가까운 소가 예방적 살처분됐습니다. 10억 원 가까운 보상금이 들고 한우 수출까지 중단됐는데 해당 농장의 항체 형성률이 5%에 불과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 산내면의 한 한우 단지. 포크레인이 단지 주변 산기슭을 개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축사 내부에서 안락사된 소들이 줄줄이 구덩이에 매몰됩니다. 길이는 25m 이상 못 파고 크고는 8m 비늘을 밑에다 깔고서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한우 4마리가 침을 흘린다는 신고에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긴급 살처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해당 농장과 연이어 있는 총 4개 농가 174두가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살처분뿐 아니라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정읍 가축시장이 폐쇄됐고 13일까지 소와 돼지의 타지역 반출도 금지됐습니다. 1년 만에 재개된 한우 홍콩 수출이 또다시 중단돼 구제역 재발은 축산업계에 큰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장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불과 5%, 20마리 가운데 한 마리만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장주가 내가 낳았다고 공병만 내놓으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잖습니까, 놓은 거를. 그래서 전라북도는 백신 접종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제역 예방 백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난 6일 전북 전주 천변에서 수거된 야생조류 사체에서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닭과 오리 등 가금 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폐사체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고병원성 AI에 구제역까지 잇따르면서 도내 대부분 정월 대보름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주말 열리기로 한 도내 67개 대보름 행사 중 52개가 취소됐으며 10곳은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해 당산제 정도만 진행하고 무주와 남원 등 5곳만 예정대로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야생조류 사체에서 AI가 발견된 전주시도 전주 기점놀이 대보름 행사 등 모두 9개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민선 시군들이 앞다퉈 개발해온 지역 특구들이 애물단지가 돼 줄줄이 퇴출되고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사업 구상이 문제였지만 돈은 내실화보다는 여전히 추가 지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태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인기 드라마 촬영 세트장으로 반짝 특수를 노리다 영상문화 특구까지 지정했던 부안군. 몇 년이 지난 지금 세트장 한옥 창호는 성한 곳이 없고 내부는 흉물스럽기까지 한 데다 곳간마다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간혹 찾는 관광객조차 이내 발길을 돌립니다. 눈 안 찌푸리게 좀 해야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때 당시 지자체장이랑 생색만 내고. 특구 지정과 더불어 5개 광고물 규제 특례까지 추진했지만 써먹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계획을 세웠을 때 문제 유치 시설이 들어오면 그 뭐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5개 광고물을 저쪽을 안 받고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근데 민재유치가 되지 않다 보니. 급기야 부안 영상문화특구는 지난해 말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관내에 포도 재배 농가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진된 완주 포도주 산업특구. 관련 기업도 생산 노하우도 산업 인프라도 없었지만
수천만 원을 들여 유럽 시찰이 추진됐고 16억 원이나 투입해 덜컥 포도주 공장까지 먼저 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수입한 묘목은 1년도 되지 않아 갈아엎었고 공장 역시 용도를 찾지 못해 방치돼 있습니다. 지정만 받았다가 바로 폐쇄했어요. 왜? 그냥 이행도 안 되고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좀 없어지니까. 결국 한치의 진척도 없이 포도주 산업 특구는 전국 제1호 퇴출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관내 원광대학교 의료 기반을 특성화하겠다며 추진된 익산 양한방의료연구단지 특구. 부실한 진행으로 초기부터 대표적인 문제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황등의 대규모 산업단지까지 추진됐습니다. 몰려올 것이라던 기업들은 접촉이 없었고 공장 부지에는 잡초만 무성해졌습니다. 입주 기업은 하나도 못 구했어요. 어쨌든 그 관련으로 해서는 입주를 못했었어요. 결국 익산 또한 2013년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사업 개발을 목적으로 참여정부 주요 정책으로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행정규제는 풀어주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없다는 조건이다 보니 실효성 논란이 있었지만 전북은 신청 열기가 가장 뜨거워 무려 18개에 달했습니다. 사업 초기 2천억 원의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시군 몫으로 돌아왔지만 자치단체장들은 마치 치적인 양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기업부신 하다 말아 뭐 안 됐고 그다음에 특구도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게 실익이 있었으면 중소기업청까지 업무가 끊을려고 안 했죠. 결국 전국 최다 특구 퇴출 지역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전라북도는 지금도 1시군 1특구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 시군에 하나씩은 다 있음으로써 대외적인 홍보할 때 특구 지정이라는 홍보 효과도 조금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줄이은 퇴출과 더불어 완주 여성 안방이나 고창 복분자 등 현재도 손질이 필요한 곳이 여럿인 상황에서 신규 지정이 추진되는 지역 특구. 자치단체들은 황금알과 애물단지의 경계에서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를 상대로 뒤늦게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시공하지 않고 준공도면만 거짓으로 작성한 관로가 최소 3km에 배수설비는 400여 개. 경찰은 이렇게 부풀려진 공사비가 40억 원에 이른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을 올렸습니다. 공사 부풀리기 정황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을 통보하고도 공식적인 해명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수사가 최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부풀리기 공사를 해도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고 드러나더라도 유지보수만 해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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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는 3년 전 이미 한 차례 무혐의 결정을 한 검찰이 2년여 걸친 경찰의 수사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구속수사를 해야 될 만큼 엄중한 사건이거든요. 이건 검찰이 봐주기 수사이고. 지난 2011년 준공된 군산 BTL 하수관거는 준공 도면이 엉터리인 사실이 밝혀져 군산시가 재조사했지만 이마저도 부실로 드러나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공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전수조사 내린 것을 왜 이행하지 않는가. 시민들에 대한 불신도 전수를 통해서 해서 불식시킬 수가 있는데. 그동안 담당 공무원을 솜방망이 처벌하고 전수조사도 거부해온 군산시는 뒤늦게 시공사와 감리업체 징계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라든가 감리사 이런 분에 대한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재 방안도. 말 많고 탈 많은 군산 BTL 하수관거에 오는 2032년까지 투입될 혈세는 모두 2천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 신도심학교 신설과 관련해 교육청과 전주시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과 김승수 시장은 어제 회동을 갖고 에코시티 등 진척이 더딘 신도심학교 신설에 대응팀을 가동하기로 했으며 정동영 의원도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코시티는 신설하기로 한 솔레초 외에도 초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한 곳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두 차례나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한방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도내 3개의 한방의료기관이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우석대 부속 전주 한방병원과 민간 한의원 두 곳 등 도내 3개의 한방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 적용을 추진합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이나 근육 등을 교정하는 근골격계 치료요법입니다. 대선 국면에 존재감이 없었던 국민의당이 전북을 교두보로 제3지대 통합에 나섰습니다. 손학규 전 의원과 정동영, 이상돈 의원 등 국민의당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찾아 전북 민심 되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곧바로 전주로 내려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손 의장은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개혁 세력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호남이 중심이 돼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개혁 세력이 중심이 된 더 좋은 정권 교체와 국가를 대개혁하는 시민혁명의 성공은 호남에 달려 있습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손 의장의 합류에 때맞춰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전북대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제3지대 통합에 불씨를 살리게 된 국민의당이 개헌을 매개로 통합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가 나를 대표한다 하는 시민들의 국민 주권에 입각해서 국민 참여를 중심에 두고 개혁과 개헌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의당은 다음 주에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에서 개최하는 등 전북, 호남과 접촉을 늘려가며 대선 국면에서 하락세인 호남 내 지지율을 반등시킨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참여정부 시기에 전북 출신 장차관 임용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전북 출신은 차관급만 4명에 불과하지만 참여정부 때는 장차관을 합해 전체 8.2%인 14명에 달했으며 역대 정부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기에도 광주, 전남은 27명, 대구, 경북은 무려 32명으로 전북보다 등용된 인사들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전주 김제 통합 논의를 접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민의당 김제 지방의원 간담회에서 전주 김제 통합을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장기적으로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이 운영하는 농촌 체험마을이 도시민들의 휴양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주거와 교육, 영농이 가능한 귀농귀촌 최적지로 떠올랐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 7군데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 지난해 방문객이 13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 같은 방문객은 1년 전보다 2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도내 전체 방문객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산품 판매 포함 매출액도 16억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마을의 특색을 살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민을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을을 발굴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순창군이 올해 작년보다 500명 늘어난 1,500명의 귀농 귀촌인 유치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을 확대 개설하고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등 주거와 교육, 영농 실습 등 3박자를 갖춘 귀농 귀촌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 교육 등을 통해서 귀농귀촌인이 순창군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수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천연농가에 900여 톤의 유용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해 18억 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의 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인 유용미생물의 보급을 지속 확대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이 준공돼 예산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주색면에 설치된 바이오 가스화 시설은 오는 6월부터 가동하는데 하루 15톤의 음식물 쓰레기에 친환경적 처리는 물론 연간 3억 원의 예산 절감도 가능합니다. 본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가스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여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가 오는 10일 부안 변산 수성당에서 열립니다. 부안군이 문화재청 등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수성당제는 삼국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국내 최대의 해양제사로 당산제, 풍어제, 해신제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앞두고 시설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중화산동 안행로에 지주형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오는 15일까지 승강장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설 정류장은 안행로 구간 양방향 정류장 등 모두 22곳이며 노선 조정 및 변경에 따라 3곳의 정류장이 옮겨지고 15곳이 폐지됩니다. 전주 서부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이 오늘 개통됩니다. 전북교육청 인근 대로변에 자리 잡은 서부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은 부안과 정읍, 김제, 목포 방면 등 25개 노선이 하루 평균 195회씩 운행돼 서부권 주민들의 시외버스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설 정류장 매표소는 전주 지역 예술가들이 일상을 여행처럼, 인생을 여행처럼을 주제로 캠핑카와 카페를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군산항의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1,960만 톤, 컨테이너 5만 6천 TEU로 전년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수출 감소에도 중국 신규 항로가 개설되면서 컨테이너 화물이 전년 대비 27%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 지역 미술가들의 교류 전시회가 모레까지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박종수 작가가 내일부터 22일까지 우진 문화공간에서 상상의 세계로 이끄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풍죽의 작가로 불리는 후강 권윤희 작가가 모레부터 16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전시를 갖습니다. 우진 청년작가회는 오늘까지 우진 문화공간에서 달글 주제로 한 개성 만점 작품을 전시합니다. 정혜윤 작가 개인전 서학동에 멈추었고 물들었다가 오늘까지 전주 서학 아트스페이스에서 마련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늘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있습니다. 전북지역사업평가단은 오늘 전북대학교에서 경제협력권 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26일까지 상담과 물가조사 등으로 활동할 전문 모니터를 모집합니다. 무주 산골영화제는 자원활동가 산골친구를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축구 꽃나무 등용문인 2017 금석배 전국 학생축구대회가 11일부터 13일간 군산시 일원에서 치러집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4도, 군산 3도 등 1도에서 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